안녕하세요. 판공익 투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비교적 새 아파트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는 17평, 거의 40년이 가까이 된 아파트를 많이 했다면 이 집은 한 20년 차 정도면 저한테는 비교적 엄청 새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장을 맡기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현관은 이게 철거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부, 하부를 나눠서 가운데 선반을 만들 거고, 하부는 다눌림을 할 겁니다. 바닥은 300에 300각을 깔 거고, 도배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중문. 중문도 철거해서 새로 중문 넣고, 입구 옆에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면, 소리가 약간 빈 소리가 나잖아요. 이쪽 벽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바닥까지 다 긁어서 다 시공을 다시 할 거고, 이쪽편에 젠다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을 겁니다. 타일은 600에 600각 전부 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화장실 옆에 있는 입구방이라고 칭할게요. 입구방. 입구방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기존에 여기 벽 만져보면 이게 약간 돌출된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느껴져요. 원래 이쪽에 샤시가 있고 확장을 한 집이거든요. 근데 확장을 단열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곰팡이 잡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고 이 창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단열재를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집주인분께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찍어보니까 난방이 여기밖에 안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걷어내고 난방까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쓰신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거실, 이쪽도 원래, 여기 원래 샤시가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 확장 부분인 거죠. 확장을 했는데 역시 난방이 안 넣어놨어요. 난방을 제가 다시 시공을 할 거고, 이 측면까지 제가 이제 단열재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 벽은 단열이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쪽도 단열재를 넣으면 이 돌출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보기 싫으니까 요 끝까지 단열재까지 다 넣어버릴 겁니다. 그럼 주방. 주방은 주방 타일만 이제 600에 600각으로 붙일 거고, 요런 디자인으로 올 것 같은데, 집주인분이 키가 크세요. 대충 우리 싱크대 상판 높이가 900 정도인데, 이제 집주인분은 키가 커서 900, 230 정도 높이를 조금 높여주고, 냉장고를 지금 900짜리를 보셨더라고요. 깊이를. 양문형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건지 아니면 키친핏으로 들어가는 700짜리 폭을 할 건지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철거를 전부 다 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한번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인데 이제 이쪽에 트윈워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을 건식으로 쓰고 싶다고, 이제 방처럼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 문은 철거를 하고요. 여기는 새롭게 마감을 짓고 샤시 이 창도 뜯어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이쪽은 키높이장을 만들어서 쓰임새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바닥은 마루를 할 건지 장판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루를 하든 장판을 하든 이렇게 이제 한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큰방 가시기 전에 천장 보시면은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평탄을 해서 실린펜을 가운데 달고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겁니다. 아마 천장에는 3인치 등을 매립을 할 것 같아요. 작은 방. 작은 방은 없어요. 도배 장판만 할 건데, 이쪽에 필름만 흰색으로 감을 거고, 이 문은 바꿔야 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이제 바꾸면은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안방도 이제 타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죠. 타일도 안 깔고. 벽도 비교적 깨끗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이 장이 이제 햇빛 때문에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흰색으로 바꿀지 이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이제 이것도 바꿔진다면 이제 그때 이제 마무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방에 화장실인데 다르죠. 3면이 들떴단 말이에요. 이 벽 3면도 다 긁어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이쪽은 300에 600각, 바닥은 300에 300각, 이 앞쪽에 선반 젠다이라고 하죠. 이제 젠다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 3개, 화장실 2개, 24평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이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바닥에 난방, 단열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따뜻한 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공유 기술자입니다. 제가 거의 한 40일 만에 첫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월 달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마무리 짓는다고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영상 후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집은 25평 집이고요. 공사 금액은 3,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뭐가 들었는지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발장은 이제 집주인분이 조명을 위아래로 같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넣고 터치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중문은 초슬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자, 화장실 물도 제대로 가네요. 화장실은 600에 600박짜리를 붙였고, 졸리컷을 닦고 터치도 터치 거울도 만들어 드렸고, 장도 이제 집주인분이 직접 이제 사서 갖다 주셨고 제가 달아드렸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휴젠트를 사주셔서 제가 또 달아드렸습니다.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구성이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이번 현장은 처음으로 제가 메이크를 한번 써봤어요. 집주인분께서 대림바스 제품을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대림바스 제품을 첫 적용을 했습니다. 가성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가짓을 늘리려다 보면은 이제 비용 줄일 부분이 변기 세면기 부분도 일정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림바스 요 제품을 제가 이제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직접 이제 고르셔서 제가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유리도 모리 유리 넣어서 이제 화장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방 작은 방이죠. 입구방이라고 얘기하는 방인데, 이방 같은 경우는 기억나실련가 모르겠는데, 여기 샤시가 있었고 이쪽 부분에 곰팡이가 있었을 겁니다. 단열도 안 돼 있었고 여기에 미장은 돼 있었는데 안에 난방 배관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 난방 배관도 놓고 단열도 새롭게 진행을 했고, 이 부분 450까지는 붙여줘야 되는데 900짜리가 이 보드 한 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드 900짜리를 붙여서 이렇게 단차를 쳤어요. 원래 저까지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이 방 옷방으로 사용하신다 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기 이제 가구 같은 게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쳤어요. 자, 그리고 제 영상에 이분도 단열의 정석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댓글을 보니까 영상만 그렇게 찍지 실질적으로 단열은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런 댓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직접 카톡으로 이제 그날그날 작업한 걸 직접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도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꼼꼼히 하고 있구나. 비록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제가 자료 같은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왔는데요. 이 앞전에는 여기 시스템 창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시스템 창을 버리고 이중창을 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집값 대비 공사 금액 20%가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바꿔놓으면 이사를 가실 때 충분히 보상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시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이 집에 샤시가 교체된 게 입구방 쪽하고 거실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데, 이제 이쪽 많이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은 늘 하던 거라서 솔직히 그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평 25평에 3,200만 원이 나오면 이게 평당 130만 원 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 이하는 샷이 들어가면 거의 뭘 목작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존의 걸 교체한다,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후드가 조금 이제 요리를 많이 하신다길래 좀 이제 큰 거 치니우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 마감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타일은 300, 600각은 저는 주방 쪽에는 좀 안 쓰려고 해요. 600, 600각이 좀 가성비가 좋은데 그 위에 단계도 있긴 있는데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600에 600각이 이제 가장 현실에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00, 600각은 너무 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600에 600각 정도 이렇게 발라놓고 하부 조명도 넣어주고 하면 설거지하기가 좀 편하겠죠. 여기는 백조 사각볼도 원하셔서 넣어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팬트리 공간. 여기 슬라이딩 문이 있었어요. 이 슬라이딩 문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쪽에 트윈워시가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도 좁은데 이제 문까지 있으면 너무 단절된 느낌이 있다고 하셔서 그냥 아예 터버리고 여기 이제 입힘 마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힘 마감이 뭐냐면은 싱크대 재질이 엔드 판넬이라고 입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재질을 여기도 적용을 같이 해줬어요. 이쪽에도 장을 설치해줬고 전자레인지라든지 밥통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쪽 펜도 샤시를 다 바꿔드렸어요. 여기 단창이었는데 이걸 슬라이딩 문을 철거하고 이중창을 넣고 여기 이제 트윈옷이 이쪽 뒤에 어차피 이제 트윈옷이가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작은 방으로 갈까? 아, 집주인분께서 실링팬 사오셔서 제가 이제 실링팬 작업을 해드렸고요. 아, 작은 방은 좀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결국엔 도배만 했는데 제가 이제 도배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 때문에 소폭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입자용으로 이제 많이 쓰셔서 막 덧발라서 가격을 제일 낮춰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크지에 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소백 벽지보다 이 부자재 값이 더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굳이 실크지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저 보시면 전부 다 부직포가 다 처져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마감이 멀리서 보면은 소폭 안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 가성비가 좋습니다. 큰 방. 이 집주인분께서는 공간 디자인과를 나오셔서 필름을 직접 시공을 하셨어요. 필름은 제가 시공한 게 아니고 일 마치시고 저녁에 와서 필름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닥 보실래요? 저도 이 바닥을 지금 두 번째가 깔아봤는데 이게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600 타일용 바닥재거든요. 이제 이 바닥재가 엄청 고급스러워서 이제 집주인분께서 이제 이걸 꼭 선택을 하셨거든요. 원래 계획은 실크지하고 1.2D 장판, 우리 이제 마루 패턴 있죠. 그걸 시공하기로 했는데 이 장판이 너무 깔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판이 좀 비싸요. 로스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여기 두 놀 더 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돈으로 치면 8만원치인데 8만원치도 이제 그냥 로스 나는 건데 이제 우리 쓰레기 나가는 것도 있죠. 뭐 그런까지 감안하면 로스 엄청 많이 남에도 그래도 집중해서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근데 까놓고 엄청 이뻐요. 네. 그리고 실리콘도 반투 실리콘 말고 회색 실리콘 쓰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은 그냥 기본 화장실이라서 이제 300에 600각 벽 쓰고 바닥은 300에 300각. 근데 이제 이쪽은 도무스 제품도 저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도 도무스 제품 라인 유가로 드렸고 안방에는 대부분 보면 수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전 겸용 샤워 겸용 수전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쓰다 보면은 헤드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분에게 여기서 샤워를 안 하실 거면 굳이 그걸 쓰시지 마시고 제가 청소권을 달아 드릴 테니까 청소만 하실 거면은 그걸 쓰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안 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 늘 쓰는 거 있죠? 겸용 그걸 쓰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물이 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청소권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샤워는 거실에서 하는 거죠. 이 좁은 데서 하면 물 다 튀고 별로라서 뭐 없네요. 저희들이 뭐 작업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늘 평당 150만 원 이하는 다 거기서 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집 소개를 다 드렸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25평, 평당 130만 원 선, 그 다음에 3,20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가 당분간 제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제가 집을 공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당분간 좀 쉬고 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걸 조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기존 고객들이 이제 물론 서민들이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의 이제 견적이 막 크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영상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새로운 걸 제가 조금 이제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매 사업자를 내서 제가 이제 직접 집을 사서 제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를 하고 요걸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는 또 제 집인 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면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제가 일반인 의뢰 공사를 안 받으니까 메일은 주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 공사했던 이 집주인분께서 벤츠 사설 카센터를 하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벤츠 AS 지나서 뭐 정비라든지 뭐 소모품 교체할 일이 있으시면 여기 MJ 모터스 있죠? 사상구 확장이 있거든요. 여기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이버에 보니까 평도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서 엔진오일 갈았는데 사장님 좋으십니다. 많이 가주세요. 끝!